수특 영어 15강에 5번? 14강 5번. 14강 5번. 자, 복습해 볼게요. There is an interesting. 자, 이거 여러분 많이 해서 알죠, 이제. Interest가 뭐라고? 동사로 interest가 뜻이 뭐라고? 누구에게 흥미를 일으키다. 따라서 interesting은 뜻이 뭐라고? 감정 동사의 ing는 항상 감정을 일으키는, ed는 항상 감정을 느끼는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뒤에 지금 측면이라는 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죠? 흥미를 일으키는 측면.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11강 맨 앞에 건 여러분들 질문 안 들어왔던 거라서 13강으로 넘어간 두 번째 질문. 자, 있어요. 흥미를 일으키는 측면이. 어디에?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ing가 맞다. 자, illuminate이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여러분? 뜻이 뭐죠? illuminate. 우리가 세 개짜리 단어를 요거로 줄였지, 지난 시간에. 안 했니 저번 시간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옷이 너무 튀어서 너를 보게 돼. Shed light on. 기억나죠? 그죠? 어디 어디에 빛을 비추다. 빛을 비추다. 좀 일단 공부하고 있다가 좀 이따가 너 이거 할게. 좀 이따 공부하고 있어. 빛을 비추다. 여기에 이제 PP로 쓴다면 Shed it light on이라고 PP로 빛이 밝혀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흥미로운 측면은 바로 밝혀지는데 astronomy 보세요. astro라는 게 영어에서 star만 star. 다시 astro라는 단어는 일단 변형된 astor의 형태도 있고 요게 어원이 star입니다. 별과 관련된 단어가 돼. astro가 들어가면. 그래서 astronomy는 천문학이 돼요. 천문학. astronomer가 되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천문학자가 되는 거죠. 그 밑에 나오고요. 천문학에 의해 밝혀지는 흥미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living하고 alive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죠. 둘 다 해석은 살아있는이다. 그런데 두 개가 쓰임이 완전 다르다. 일단 지금 위에 나온 living이라는 건 뒤에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걸로 쓰이고, 살아있는 유기체들. alive는 언제만 쓴다고 이거? 그가 살아있다 영어로 뭐라고? he is 뭐라고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어. 사람을 막 찾아. 이걸 딱 벽을 드러내고 봤더니 그 사람이 여기 있어. 그때 he is living 이거 아니라 그랬지. 그치? he is living은 뭐가 돼버려? 걔가 여기서 살고 있는 중이야. 살림차려서 이런 얘기라고. 그가 생존해 있다, 살아있다를 뭘 쓴다고 이건? living이 아니라 he is alive를 쓴다고. 이때 쓴 게 alive예요. 그럼 alive의 역할은 뭐냐?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로 맞습니다. 보어. 직접 수식이 안 돼요, 얘는. 지금처럼 뒤에 있는 요 유기체들이란 명사를 직접 수식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alive라는 건 직접 수식 역할을 못한다. 자,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우리가 현재 보는 유기체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구조를 뭐뭐에 기반되어 있는 항상 베이스드 형태로 쓴다. 어퍼는 오이랑 똑같다. 바로 원소인 element가 원래 요소라는 뜻인데 화학에서 쓰이면 원소라고 그랬죠. 탄소라는 원소에 기반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생명체의 근본 구조는 바로 탄소다 이런 얘기예요. 탄소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뒤에 읽다 보면 이제 뭐 핵융합으로부터 뭐 이런 얘기가 뭐 펼쳐져요. 자, 대부분의 most는 대부분의라는 형용사고 almost는 부사라서 뒤에 생물화학자란 명사를 꾸밀 수가 없다. 대부분의 생물화학자들 믿는데 다른 어떤 기반도 no니까 부정이죠. 다른 어떤 기반도 생명체에게 가능하지 않다고. 다시 말해서 탄소가 기본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건 알겠으나 그러나 어쨌든, 자, 그렇다면 탄소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탄소의 기원은 어디인가? 생명체 근본 구조로 간 탄소가 어디로 왔냐? 탄소는 originate 뜻이 맞아? 기원되다라는 뜻이요. 나온다. 탄소는 기원되는데 바로, 자, 스타 보세요. 스타가 뭐죠, 여러분? 별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이제 스타라는 별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늘에 있는 반짝반짝 별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어에서 뭐다 이게? 원래 항성이라는 뜻이에요. 항성이 뭐죠? 항성? 태양 같은 애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플래닛. 그 다음에 플래닛이죠. 플래닛은 뭐예요? 이건?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죠.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항성의 에너지를 받아서 옆에 중력이 이끌려서 도는 거. 행성이죠. 그쪽이 다르다. 여기서의 스타는 태양과 같은 항성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별이 아닙니다. 자, 항성의 중심부에서 탄소가 기원되는데 하고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고 뒷문장은 어떠해야 돼요?
뒷문장은 빠진 게 없는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거든. 위치는 틀리다. 확인해볼까? 이 별의 중심부에서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where이냐 위치냐 헷갈리는 게 전체가 명사가 중간에 삽입됐다고. 이게 빼고 나면 뒤에 탄소가 요리된다는 얘기는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 where의 자료를 봐야 된다. 자, 그리고 별의 중심부에서는 수백만도의 온도에서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뭐로부터? 단순 양성자와 단순 뉴트럴 중성자로부터 탄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탄소의 기원은 이 항성의 중심부다 라는 거. 태양이 모든 생명체 근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장을 넣어보자. 그래서 그 항성들이, 위치는 뒤에 전체에서 안 된다 그랬죠? 그들의 삶의 막바지에 도달하게 될 때, 항성이 거의 다 죽어갈 때 항성들은 폭발을 해요. Disperse가 이게 흩뿌리다, 쫙 퍼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민들레시앗 불면 퍼지는 그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확산시키는데 탄소를 뻥 터지면서 우주로 확산시켜요. 뿌려요. 그리고 행성과 미테오라이트 운석의 표면으로 탄소를 쫙 뿌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생명체 근본 구조가 돼서 생명체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 자, 그러나 자, 여기까지 요 앞에까지 읽어보면, 저 위에 있는 것까지 읽어보면, 아, 그런 식으로 생명체가 이제 금방 생겨나겠구나 라고 착각하기 쉬워서 요 뒤에 뭔가 이제 특이한 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요. 자, 그러나 그 시간은요 요구되는 게 맞죠? 니디디의 투부정사고 탄소와 다른 더 무거운, 이거 뭐라고? 요소가 아니라 원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시간이 주어지. 하고 이 무거운 원소들이란 예를 들어서 질소나 산소 같은 더 무거운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뭐에 의해서? 스테어나라는 게 스타라는 거의 형용사가 돼서 별의 항성관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별의 연금술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연금술이 뭐예요? 뭐 예를 들어 철로부터 뭘 섞어서 금을 만드는 거, 서로 다른 원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연금술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항성의 연금술에 의해서 더 무거운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주어고 단수의 이스로하지 매우 깁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가요. 탄소 뿌려지는 게 끝이 아니라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 니어리는 거의고요. 니어는 요게 가까운, 가깝게 둘 다 되지만 요것은 시간상의 거의가 맞다. 거의 빌리언이 얼마라고 그랬죠? 빌리언 얼마라고 했지? 빌리언? 여러분? 얼마? 10억, 그죠? 거의 10억 년 정도가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중요한데 보자, 이거. 자, 이게 서술형으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지금 단어가 only라는 게 들어왔죠. only, 그죠? 이 only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only는 뜻이 뭐다? 일단 오직이란 얘기는 이것 빼고 다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느낌이 강하다? 바로 부정어의 성격이 강하다. 부정어. not이나 never와 비슷한 부정어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독특한 구조가 only after this immense period of time. 요거는 앞에 있는 10억 년 정도를 받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시간의 기간이 오직 지난 후에야, 이런 뜻이라고. 요렇게 묶여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튀어나니? 조동사가 먼저 튀어나왔죠. 주어가 뒤로 가고. 그 이유는 이 문장은 바로 도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럼 원래 문장은 뭐냐? 보세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소술력으로 좀 어렵게 된다고 했을 때 the building block. building blocks는 기본 구조라는 뜻이고 building blocks 하고 of life, 이게 주어고요. life. 그 다음에 원래 내용이 구조가 will be available. 또 이렇게 됐다고. available 하고, 뭐, in the universe 하고, 요 맨 뒤에, 요 only서부터 저 time까지가 원래 맨 뒤에 있던 놈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요 뒤에. 그니까는 해석을 해보면, 순서대로 해보면, 생명의 기본 구조들이, 구성 요소들이 will be available. 우주에서 이용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런 엄청난 시간의 기간이 지난 뒤에야. 원래 순서가 이렇게 돼요. only after 맨 뒤에 가서. 근데 여기서 이 시간의 단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를 위해 문장 맨 앞을 땡깁니다. 이렇게. 땡겼으면 땡겼다 표시를 해줘야 돼. 그지? 근데 땡기고 보니 only가 맨 앞에 있는 이 부정어가 맨 앞으로 간 거거든. 부정어가. 저번 시간에 했나요? 도치 기억납니까 여러분?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와서 뒤에 주어 동사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동사가 뭔지가 중요하죠. 뒷문장에 봤던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는, 그지? 동사에 뭐가 있다 이게? be 이전에 조동사가 있죠. 조동사는 지가 앞으로 갈 수가 있잖아.
you can을 can you로 바꾼 거죠. 그죠? 그 조동사 지가 앞으로 가면 도치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뭐가 앞으로 간 거예요? will이란 조동사가 앞으로 간 구조가 된 겁니다. 도치가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법 유형은 여기에 will이라고 쓰면 틀린 겁니다. 이거. only도 원래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당겨서 부정어 앞에 왔기 때문에 부정어 도치를 위해서 조동사를 여기다 써줘야 된다. 라는 것과 또 하나. 자, will하고 뒤에 be가 있는 게 맞죠?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지? 여기서 will이 도치 때문에 앞으로 갔을 뿐이니까 동사 원형 be는 그대로 구조가 남아 있어줘야지. 원래 will이 여기 있었으니까. 따라서 이 자리에 the building blocks하고 are라고 맞춰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절대 안 된다. 특히 이 두 번째 형태를 잘 기억하자. 동사 원형 be가 있어야 된다. 이상해 보이지만 be가 있는 것이 맞다. 자, 그 다음 문장도 또 도치가 일어나요. 오직 10억 년이 지난 뒤에야 생명의 구성 요소들이 이용 가능해지게 될 거예요. 우주에서. 그리고 이것도 도치. only then. 이것도 원래 보세요. 이거 원래 문장 뭐겠니 이거? 원래 순서 바뀌기 전에 biochemistry can take over only then 여기 썼어요. 오직 그때가 되어서 이렇게 돼요. 이걸 강조하려고 앞으로 땡긴 거라고. 땡기고 보니 부정어가 들어갔네. 뒤에 동사가 뭐다? 조동사네. 조동사 캔을 앞으로 와서 조동사 주어 동사로 도치를 시켜야 되겠구나. 같은 구조라고. 그래서 얘도 똑같은 이유로 캔이 여기 쓰면 안 되고. 또 추가할 수 있는 건 take over를 뭐라고 쓰면 틀려요? takes over라고 쓰면 틀립니다. 조동사 캔이 원래 있었는데 도치돼서 앞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주어 단수를 하더라도 take란 동사 원형을 꼭 써줘야 된다. 자, 그리고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 생물화학이라는 게 나오게 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 구조는 탄소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예요. 자, 그 다음 6번으로 갑시다. 방금 한 5번 질문에서는 마지막 문제 도치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자, 6번. 심지어 매우 subtle 뜻이 뭐죠? subtle 뭐지 이거? 미묘한, 감지하기 힘든. 자, 반대말은 틀립니다. 뜻이 뭐죠? 반대말? 단어? distinct란 단어가 있죠. 뚜렷이 구별되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왜냐면, 그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심지어 아주 약간의 조작으로만 돌릴게요. 아주 약간만 바꿔도. object orientation은 여러분 답지에는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어렵게 돼 있는데, 근데 요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대상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상 향하기라고 우리가 단순히 기억하면 된다. 우리가 늘상적으로 봤던 거예요. 대상 향하기. 또 보자. 어떠한 광고 디자인에서 대상을 향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약간만 조작을 하더라도, 아주 약간만 바꾸더라도 임팩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서 뭐만 살짝 바꾸면 소비자가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거냐? 그 바꾸는 방식이 바로 object orientation이란 얘기예요. 광고주들은, 광고하는 놈들은, 업체들은 증가시킬 수 있는데 구매의 intention 뭐죠 이거? 의도죠. 구매하게 만들 수 있는데 방법은 facilitate 뜻이 뭐더라? facilitate 용이하게 만들다, 쉽게 만들어주다. 용이하게 만들므로써 정신적인 시뮬레이션을 바로 광고주들의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시각적 묘사를 통해서. 아직 구체적인 방법 안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면 구매까지 이어지냐. 뒤에 이제 방법이 나와요. 예시가 총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게 요거 1번, 그 다음에 예시 2번, 예시 3번으로 총 세 개가 나와요. 세 개 전부 다 약간만 변화를 주는 예시입니다. 대단한 뭔가를 하지 않아요. 약간만 변화를 줬는데 구매로 이어지더라. 이 질문의 주제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보자. 광고주들은 이렇게 구매 활동을 높일 수 있는데 단순히 orienting 향하게 함으로써 어떤 제품을, 이 제품을 예를 들자면 포크가 같이 있는 케이크를 하고 요 제품을 요러한 쪽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돼요. 어떤 쪽으로? The right side. 케이크의 오른쪽 측면을 향하게 함으로써. 봐봐, 그러면 케이크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케이크 있고 요걸 요렇게 해도 뜨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케이크 오른쪽을 포크와 함께, 씨, 포크야 발이야 족발이야, 요렇게 오른쪽 요거 요거보다 요렇게 해두면 주로 일단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이 바로 그려진다. 어떻게 돼? 저 포크를 잡아서 툭 찍어서 부드럽게 탁 하면서 포크 위에, 씨, 맛있겠다, 그지?
딱 해갖고 입에 넣으면 달콤 차르르 녹아. 이게 바로 시뮬레이션 되죠, 그죠? 용이해지지, 그지? 요게 바로 요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크게 바꾼 거니, 약간만 바꾼 거니, 약간만 바꿨죠. 이게 바로 객체 지향 방법론이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게. 아주 살짝만 변화를 주면 구매로 이어진다. 자, 그 다음. 자, 이것이 should 동사로 뭐죠? should 뭐뭐와 딱 들어맞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조그만 퍼센티지의 왼손잡이에게는 잘 맞지 않지만, 그죠? 왼손잡이 숫자가 근데 적잖아. 걔들 버려버리고 이런 얘기야. 잘 맞지 않지만, 더 큰 퍼센티지의 오른손잡이들은, 갖게 될 거예요. 더 좋은, 더 훌륭한 정신적인 그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시 1번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이러한 결과들은 또한 적용되는데, 자, 이게 첫 번째 예시 끝났고, 선반 지니얼 디자인에도 역시나 적용돼요. 위테일이라는 게 소매라 그랬죠. 소매는 뭐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가게를 소매라 그런다고. 아마스빈 이런 거 다 소매 가게예요. 오픈했나? 아직 안 했나? 지금 다 두근두근하지? 그 오픈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지금. 특히 여학생들. 그게 그렇게 유명하다며? 주식. 나 항상 주식 없어. 어떡하냐. 주식. 이제 좀 살아날, 버블티로 살아날 했더니 아마스빈 생겨서 가슴 아파.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 그치?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원장님이 이제 학원에서 돈 좀 벌어서 집 좀, 월세 사자고 해서 원장님 이제 돈 없어갖고. 월세 사자고, 집 좀 살까? 이제 좀 이제, 나도 그렇게 부원장님 이제 하고 이제 학생 많아서 돈 좀 벌고 하는데. 근데 부원장님이 옆에 학원 차린 거 아니야. 애들 들고 나와서, 어떡해. 불쌍해서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해. 자, 이러한 결과들은 또한 적용되는데 선반 진열 디자인에도. 소매 환경에서. 자, 보세요. 도매도 참고적으로 정리했죠. 도매는 뭐라고? 코스트코가 써있잖아. 도매는 뭐라고? 다 묶어서 파는 거죠? 홀세일이 이게 도매예요. 같이 알아두세요. 도매는 대량으로 좀 싸게 파는 거. 소매는 일반적인 가게. 자, 그 다음. 이제, 진열 디자인의 예시를 볼까요? 여기도 이제 요 대상을 향하는 전략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아주 마찬가지야. 슬라이트가 뭐지? 이게 약간이라는 단어거든. 요게 들어가야 돼. 아까도 뭐가 들어가니? subt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조금만 바꿔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 저게 huge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거대한, 어마어마한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huge의 동의어 저번 시간에 나왔죠? 뭐예요? enormous라는 단어가 있죠. 안 됩니다. 아주 약간의 미묘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아주 약간의 변화가 바로 어디에서? 맨 뒤부터 가자. 커피숍의 윈도우라는 얘기는 커피숍이 있으면 사장이 일부러 동네 커피 가게인데 요 창가 쪽에 일부러 커피잔을 그냥 올려놓는 거야. 그냥 전시하는 거야. 그거 뭐가 돼 그러면? 지나가다가 커피잔을 보고서 커피 한잔 때려야지 라고 좀 생각이 바로 들잖아. 그걸 노린 거라고. 커피 윈도우, 그 윈도우에다가 커피숍의 윈도우에다가 쇼윈도우 같은 데다가 바깥쪽 창에다가 머그잔을 디스플레이 디자인한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Affect는 influence랑 똑같고 절대로 저치사 오늘 쓰지 않는다. 어디에?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with 분사구문 저번 시간에 했죠. with가 나오고 목적어랑 뒤에 동사와의 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라면 ing고 이 동사가 되는 거라면 ed가 된다. 잘 따져보자고. 뭐. 자, with가 나왔다. 소비자 나왔죠. imagine 이런 건 뭐야? 소비자가 상상해 상상돼. 상상하는 거기 때문에 imagining이랑 ing로 가야 되고 요게 pp가 되면 안 되고 또 뒤에도 imagine이란 동사는 want 뒤엔 동사가 뭐죠? want to지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imagine 뒤에는 want, imagine ing입니다. 반드시 동명사가 와야 돼요. to 부정사 안 되고요. 그래서 각자 다 ing가 된다. 다시 자 소비자들이 상상하면서 그 먹 커피잔을 집어 올리는 걸 상상하면서 그 얘도 지금 두 번째 소비자가 상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ing로 가셔야 돼요. 소비자가 그 커피잔으로부터 커피를 마시는 것을 상상하는 상상하면서 죄다 ing로 간다. 두 번째 예시가 끝났고요. 아, 두 번째 예시 뭐다? 이거 보세요. 요 질문에서는 객체 지향 방법론 object orientation의 구체적 예시 세 가지 써라. 첫 번째 뭐다? 바로 케이크를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주는 거. 두 번째 예시 뭐다? 바로 커피잔을 윈도우에다가 진열해주는 거. 세 번째 예시 보자. 자, 이거 동명사 주어예요. 포함시키는 것은 인스트루먼트가 뭐라고 이게? 도구, 기구, 그지? 도구를 포함시키는 거. 예를 들자면 숟가락을 뭐에 있어서 바로 광고되는이 맞죠? 광고되는 스프를 먹기 위한 숟가락을 숟가락이라는 도구를 추가하는 거, 포함하는 거. 이
도구라는 것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정신적인 시뮬레이션을 그지 수프만 덩그러니가 아니라 숟가락을 꽂아 넣는 걸 말하는 거라고. 자 그것은 should가 해야 한다 말고 추측된다고요. 또한 증가시킬 것인데 구매 의도를 또한 증가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예시 뭐다? 수프에다가 숟가락을 꽂아 두는 거. 바로 떠먹는다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결과 세 가지 1, 2, 예시 1, 2, 3 시각적인 디픽션이 뭐죠? 뭐죠? 묘사 설명이죠? 동의어는 뭐가 있어요? description 이란 게 있었죠? 묘사 설명. 또 뭐가 있죠? illustration 묘사 설명. 또 하나 뭐가 있지? 이 단어도 기억하고 그랬죠? 이것도 이 뜻이 있다. represent가 대표하다, 묘사하다, 설명하다. representation이 묘사 설명이란 단어가 있었고, 다 같은 단어예요. 자 이런 시각적 묘사의 이러한 세 가지 결과들은 영향을 미칠 건데 not only 대 just로 바꿔둔다 그랬죠. 동의어 뭐가 있지? not only, not just, not merely, 그 다음에 not simply A as B, A 번호소 B, A뿐만 아니라 B도 also나 but은 지금처럼 생략이 둘 중 하나 가능하다. 자 이러한 영향들은 광고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포장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품의 디자인 자체에도 진열 디자인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칩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 대상을 향하기라는 광고 전략이다. 7번 갑시다. 자 태양은 ultimate 궁극적인 최종적인 뭐 최고 이런 뜻이에요. 궁극적인 모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지구상에서 그게 그 태양의 에너지가 혹은 태양이 사용되든 뭐로 사용되든 1번 잔디에 의해 들판의 잔디에 의해 사용되든 아니면 숲속의 나무에 의해서든 아니면 도로 위에 자동차에 의해 뭐에 의해 사용되든지 간에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다. 지구상에서 자 비록 포잇이라는 건 뭐죠? 이건 시인을 말해요. 사람. 포임은 뭐죠? 이건 시를 말하죠. 시. 포이트리 뭐예요? 포이트리. 이거 될까 안 될까? 봐봐. 비록 시인들이 좀 이건 아마 단어 줄 겁니다. 좀 더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비유를 선호할지도 모르지만 앞에는 사람이 시인이 돼야 되죠. 이걸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포이트리 뭐더라 이거? 시인데 RY가 붙은 건 명사 종류를 통칭한다고. 얘는 시인이 아니라 시 종류를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시 뒤가 시 전체. 그래서 안 되고. 무슨 이게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시인의 시를 보면 태양을 주로 뭘 많이 해? 찬양을 많이 하죠. 아름답고 자유롭고 이렇게 묘사하던 거예요. 시인은 뭐 그렇게, 시에서 그렇게 묘사하겠지만, 근데 실제 태양은 어떠냐? 아까 했죠? Astro라는 게 뭐라고 이게? Star, 별이라고. 그건 천체가 돼, 천체. 천체 피지시스트 물리학자죠. 천체 물리학자는 비유하는데 태양을 바로 핵 보세요. 퓨전이라는 건 우리가 퓨전이라고 많이 하죠. 이거는 융합이에요. 합치는 걸 말해요. 퓨전 요리 합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자 보세요. 여기 반대말 추가하셔야 돼요. 퓨전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건 분열이라는 분열. 밑에 묘사를 보면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가 지금 태양 안에서의 뭔가 합쳐지는 융합의 결과거든. 분열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합쳐지고 뭐 충돌하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융합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가셔야 돼요. 그 퓨전이 되면 안 된다 이거. 분열의 얘기가 아니다. 다시 자 천체 물리학자는 비유하는데 태양을 핵 융합 리액터 원자로로 비유합니다. 앞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고 자유롭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한 에너지 충돌이나 이런 게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천문학자는 observe 뜻 세 가지 뭐가 있지? 첫 번째 observe 관찰하다 그죠? 쉬운 거. 두 번째 뭐가 있죠 여러분? 법 규칙 등을 준수하다.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세 번째 말하다 언급하다 뜻도 있다. 같이 알아두시고 여기서 1번이나 3번 뭘로 봐도 무방해요. 자 천문학자는 대디하라고 말하거나 혹은 관측하거나 뭐 말하거나 관찰하는데 태양의 diameter라는 건 지름이고요. 자, 봐봐. 반지름은 half diameter라고 안 써요. 아예 단어가 다릅니다. radius라고 아예 단어가 자체 바뀌어요. radius. 반지름이고. 내용 일치 감안해서 알아두세요. 태양의 지름 얘기예요. 반지름이 아니라. 태양의 지름이 바로 100배
이상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관찰합니다. 뭐보다? 그 다음 보자. Earth하고 지금 upper space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the earth, 지구보다 지구의 지금 100배 이상이다라고 해도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교 대상을 엄격하게 지켜주지는 않거든. 하지만 영어는 비교 대상이 동등해야 돼요. 지금 앞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게 태양의 지름과, 태양의 지름과 지구 자체를 비교하는 게 아니지. 태양의 지름 대 뭐 지구의 지름끼리 비교해 비교가 되잖아. 영어는 정확히 짚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 the earth 쓰고 요게 diameter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영어는 또 반복을 싫어하니까 앞에 지름이 있어서 뒤에 diameter를 생략한 거거든. 이때 생략할 때 diameter만 생략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대로 남아 있어줘야 돼. 그래야 뒤에 요게 생략됐다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earth라고 반드시 써줘야 된다. the earth라고 하면 틀립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맞지만 영어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비교 대상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자,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천배 이상이래. 대단하죠? 그리고 이 태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까 했죠? 거의, 자, 15밀리언 얼마지 이거? 15밀리언? 얼마요? 밀리언 얼마지? 100만. 15밀리언 얼마? 1500만. 숫자 잘 봐야 돼.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1500만도 섭씨가 됩니다. 섭씨 1500만도. 어디? 태양의 중심부 온도가 말이죠. 자, 그런 대단한 열 안에서 태양은 팩이 뭐지? 이게 팩 집어넣다, 짐을 꾸리다, 채워넣다는 뜻이에요. 태양은 어마어마한 압력을 안에 집어넣는데, 그 중심 핵은 43배 더 빽빽하대. 누구보다? 바로 다이아몬드보다 43배 더 밀도가 높아요. 굉장히 단단하다. 자, 이런 극도의 환경들, 조건들 하에서 4개의 프로톤, 양성자죠. 4개의 양성자들이, 자, 얘들이 슬램이 부딪히다죠. 함께 모여서 함께 부딪히는 4개의 양성자들이 만들어요. 하나의 헬륨 원자를 만듭니다. 당연히 뭐가 들어가? 핵 융합 과정을 통해서 이제 두 개가 합쳐지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퓨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시 하면 안 된다. 지금 합쳐진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자, 그러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될 때 대략 0.7%에 보세요. 0.7%는 셀 수 있다 없다? 얘는 단수다 복수다? 그걸 따지지 못한다. 주어가 될 수가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위라서. 그래서 오브 뒤에 명사 the mass가 주어고 단수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이수로 반드시 가야 된다. 위에 적은 MESS 뭐라고 이건? 얘는 엉망진창, 어질러진 상태라는 뜻이라고. 자, 대략 0.7%의 양성자 질량이 바뀌게 되어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 그 양성자 중에서 진짜 1%도 안 되는 게 에너지로 바뀌게 된다고. 그걸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는 게 에너지는 질량의 특정 조건에 따라서 비례한다. 아인슈타인 만든 이는 mc 스퀘어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뜻 자체가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간에 가변성이 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표시고 중요하지 않고.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0.0000045% 어마어마하게 적은 숫자죠. 적은 질량이, 적은 양이죠. 0.0045%의 그 에너지가 결국에 오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오는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날아서란 능동의 분사범이 되어야 돼요. 날아서 어디? 우리 태양의 빛의 형태로 우리 지구 방향으로 0.00045%라는 어마어마하게 극히 일부 에너지가 날아서 우리 쪽으로 결국 오게 되는 겁니다. 태양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정말 적은 에너지만이 지구로 오는 거라고.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가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 방출되어 있는 얘기지. 자, 그러한 0.00045%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 사운드 들리다라는 동사 뒤에 지금처럼 많은 에너지라고 명사가 오게 되면 그냥 명사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like란 전자 써서 뭐뭐처럼 들리더라고 만들어줘야 돼요. unlike도 물론 안 되고. unlike 아까 뭐라 했지? 이건 닮은. 아까 unlike가 뭐였죠 여러분? 살아있는. 이게 뭐다? 앞에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만을 한다. unlike도 마찬가지죠. 닮은. My father and I are alike. 이런 식으로만 쓰인다고. 전치사처럼 쓰이지도 못하고 like만 써야 된다. 자, 그거는 되게 많은 에너지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 충분한데 그 에너지는 0.00045%는 지구상에 그리고 그 이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파워가 동사로 뭐죠? 힘을 주다. 공통력을 공포나 모든 생명체에게 힘을 줄 만큼
충분한 양입니다. 실제로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빛의 에너지는 포함하는데 대략 12,0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실제로 포함하고 있어요. 1년에 인류 전체가 사용하는 것에 12,000배가 지구에 도착을 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다 라는 첫 문장이 지문의 주제가 돼요. 자, 요게 틀린 이유는 뭐지? 왜 arriving 자리에 living이라서 위치랑이 있으면 틀죠? 왜 그러지? 뭐죠 여러분? 자, 위치가 뭐예요? 어디에 도달하다거든. 위치를 풀어 쓴 게 arrive, at이나 on이나 뒤에 명사에 따라 다르겠죠? in이나 뭐 into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위치는 지금 뒤에 나온 전체적으로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on earth라고 on이라는 전체가 있잖아. 여기엔 위치를 쓸 수가 없어요. 위치를 꼭 쓰고 싶어? 그러면 arriving on earth를 전체를 뭐로 바꿔야 돼? 오늘 빼버리고 그냥 reaching earth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 뒤에는 전체를 안 쓰기 때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전체다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8번까지 하나만 더 보실게. 8번 자, 우리 뇌는 메이크업이 뭐더라? 메이크업? 어머설? 구성하다는 뜻이에요. 구성하다. 자, 동의어 적어보자. 저번 시간에 했어요. 한 단어로 compose라는 동사가 있고, 그치? compose. 근데 보세요. 안 되는 걸 적어볼까? 자, 요 자리 요거 되니 안 되니? 저번에 했죠? consist of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요거 뜻이 뭐라고? consist가 구성 되다는 뜻이거든. 구성되다. 그래서 여기서는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목적어 있잖아. 무게라고 하는 구성하다라는 동사 메이크업이나 컴포저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뇌는 오직 2%의 우리의 몸무게를 구성하는 반면 지 자체는 얼마가 안 돼, 크기가. 그런 반면 뇌는 소비하는데 20%의 우리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다, 뇌가. 자, 이 뇌들은요 굶주려 있는데 산소와 포도당에 굶주려 있습니다. 산소와 포도당을 많이 잡아먹는다. 자, 이것은 대디아를 의미하는데 뇌들이 의존한다는 거예요. 좋은 혈류의 흐름과 좋은 혈당의 통제를 요구한다는, 여기에 달려있고 이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포도당을 운반하는 것이 혈액이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뇌가 작동하려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 그럼 뒤에 봐봐. 혈액의 흐름이 좋으려면 우리가 평상시 뭐 해야 돼? 평상시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된다가 재밌는 주제라고. 그 뇌의 적극적인 활동,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운동이 굉장히 도움된다가 재밌는 주제가 돼요. 자, 이것은 그 다음 보세요. 웨어는 관계 부사고 뒷문장에 운동 보세요. 헬프가 지금 운동이 누구를 도와준다가 아니라 헬프가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일형식 동사를 쓸 수 있거든. 그 뒷문장 완전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얘는 what이 아니라 관계 부사 where의 자리고, 관계부사 외울인데 선행사가 어디 갔냐? 선행사가 the point, the place 등의 안 써도 아는 어떠한 장소나 지점일 때 생략이 가능해요. 관계부사의 선행사는 안 쓴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행사는 필요가 없고 안 써도 되고, 뒷문장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관계부사 외울의 자리다. 와서 틀리다. 자, 이게 바로 운동이 도움이 되는 지점이지요. 그 운동을 해라. 자, 푸어는 뭐라고 여러분? 가난한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bad라고, 못하는 걸 말한다고. 자, 예를 들어서 혈당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연관되어져 있는데 더 적은 히포캠피라는 걸로 연관되어 있어. 혈당 조절이 안 돼? 히포캠피가 적어져 있니 여러분? 히포캠피가 누구냐면, 동격 설명, 뇌의 지역들인데 responsible for가 뭐죠? 뭣뭣을 맡고 있는, 뭣뭣에 대한 원인이 되는, 바로 맡고 있는 지역인데, 그 다음 보자. laying down의 원형 lay를 보자. lay가 뭐라고? 반드시 목적어가 오고 뭐뭐슬? 놓다, 두다란 뜻이라고. lay down인 거 뭐 내려놓다가 될 것이고, 지금 의역을 해서 저장하다 이렇게 돼요. 이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고, 뒤에 보시면 장기 기억을 이라는 목적어 있죠. lay를 쓰셔야 되고, 반면에 여기 laying의 위에다가 line을 썼죠. line의 원형은 뭐예요? line, 이 뜻이 뭐라고? 거짓말하다 말고 다른 뜻, 주어가 놓여있다는 뜻이라고. 목적어가 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라인은 될 수가 없다. 자, 다시 이 히포캠피란 뇌의 지역들은 맡고 있는데 바로 장기 기억들을 아래다가 놓아두는, 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뇌의 지역인 더 적은 히포캠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혈액의 흐름이 나빠서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뇌 장기 기억에 손실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 그 운동을 해야 된다. 자, 정기적인 운동은 증가시킬 건데 혈액의 양을 흐르는 양이죠. ING. 여러분의 뇌 여기저기 흐르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키게 될 거예요. 운동을 해라. 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증가시키는데 그 혈당의 운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증가시킬 거예요. 새로운 뉴런이 뭐라고 얘기해? 신경 세포. 그래서 nerve cells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고, 뇌 속에 있는 거. 새로운 신경 세포가 help라는 동사는 어법적 특징이 항상 뒤에 동사 두 가지,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은 되지만 동명사나 ing는 절대 안 된다. 분사는. 자, 이것은 도와줄 건데 새로운 뉴런, 다시 말해서 뇌세포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아, 운동을 하면 뇌세포가 다시 살아난다.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새로운 신경세포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단지 맥도는 뭐 그럭저럭 살아가야 되는 지역을 그럭저럭 살아가야만 했다고 믿었는데 뭘 가지고? 당신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것으로 그럭저럭 살아가야 된다고만 최근까지는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캔디에 생략된 건 바로 새로운 신경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는 Grow New Neurons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성장시킬 수 있죠. 그리고 운동이 이것을 새로운 신경세포를 성장시키는 것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것뿐만 아니라 Strengthen 뜻이 뭐였죠? 무엇을 강화하다라는 뜻이었고 동의어 뭐가 있더라? 강화시키다, 강화하다 reinforce가 있었죠. 강화하다. 또 뭐가 있죠? intensify라는 동사도 있었죠. 강화하다, 강화시키다, strengthen까지. 자, 그 관계, 연결들을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사이? 두 개 사이. 바로 existing이라는 건 이건 존재하는이라는 뜻이고 exist가 존재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존재하는이라고 할 때 ing만 붙입니다. 존재되는 pp는 이런 아예 없고요. 존재하는이란 얘기에서 어떤 뜻이 나오냐? 이미 있던 거 기존의라는 뜻이에요. 기존의, 원래 있던 기존의 뉴런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문장 끝났고 분사구문으로 향상시키면서 능동이 많죠. 향상시키면서 장기 기억들을 향상시키면서 지문의 주제는 뇌의 성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해라. 좀 쳐다볼게요.